안녕하세요. 산타크루TV 페이입니다. 오늘은 등산클럽 친구들과 함께 북한산 13성문 종주를 하러 왔습니다. 특별히 몬츄라에서 저에게 정말 멋지고 기능성이 좋은 옷을 협찬해 주셨습니다. 첫 협찬인데 비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리뷰해 보겠습니다. 자, 몬츄라 짱! 북한산 매력에 빠져보시죠. 다같이 고고! 출발! 안녕하세요. 산타크루TV 페이입니다. 오늘은 이탈리아 하이 퍼포먼스 패션 아웃도어 브랜드 몬츄라 본점인 북한산 성점에 왔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반가운 LG 등산클럽 친구들과 함께 왔고요. 반가움도 잠시 각자에게 어울리는 기능성 등산복을 골라봤습니다. 아직 몬츄라를 모르는 분들도 계셔서 막내인 수연이가 브랜드를 소개해드립니다. 몬츄라는 등산에 필요한 기능적인 측면은 물론 그리고 한국에서 볼 수 없었던 독특한 절개성과 패턴 디자인, 이탈리아 패션 특유의 화려한 색상으로 아웃도어 업계의 한 획을 그은 브랜드입니다. 은주님, 오늘 몬츄라 매장 와보니까 어떠세요? 저 지금 몬츄라 매장 처음 왔는데 일단 몬츄라 매장 자체가 너무 쾌적하고 깔끔하고 일단 종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눈이 돌았어요. 저 지금 뭘 골라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 빨간 바지 어떠신가요? 예쁜 것 같아요. 몬츄라가 스포츠 브랜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헷갈릴 수 있어서 바지나 옷들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건 어떤 용도로 만들어져 있다라는 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클라이밍이랑 트레킹이고요. 몬츄라 코리아는 현재 몬츄라를 이탈리아에서 독점 수입하여 본점인 북한산성을 포함한 전국 40여 개의 취급점을 통하여 판매되고 있습니다. 다들 몬츄라 많이 사랑해주세요. 와~ 오늘의 코스는 북한산의 다양하고 아름다운 풍경을 만날 수 있는 북한산성 13성문 종주였습니다. 하지만 이날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우선은 북한산성 탐방지원센터에서 시작해 서안문을 지나 원여봉에 오른 후 북문과 대서문을 거쳐 수분까지만 산행을 했습니다. 장마가 지난 후 더 좋은 날씨를 찾아서 다시 한번 몬츄라와 함께 13성문 종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거리 약 6km, 걸린 시간 2시간 50분입니다. 자, 저희는 북한산 13성문 종주를 하러 왔고요. 자, 여기서 우선 왼쪽으로 가야 됩니다. 저희 자, 북한산성 탐방지원센터에서 1분만 올라오시면 산성계곡 무장애 탐방로가 있습니다. 여기서 시구문, 성안문 쪽으로 먼저 올라갈 겁니다. 보통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두산에 그러니까 자 이제 시구문 첫 번째 문까지 500m 남았습니다. 지금 비가 굉장히 많이 오기 때문에 오늘은 원효봉까지만 산행을 하고 다시 촬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3km 안 당하거든? 근데 내가 이 고통을 6시간을 더 해야 된다는 걸 못하겠어. 혼자 그것도 나도 못해. 혼자 나도 못해. 영상 일본판 정원 형보다 먼저 나가지. 거기 바지가 정말로 이게 신축성이 너무 좋아요. 이게 착착 엄청 쭉쭉쭉쭉 늘어갑니다. 쭉쭉쭉쭉쭉 늘어갑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성문인 시구문 가는 길은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길도 굉장히 정비가 잘 되어 있고 이렇게 편안한 계단길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여기는 지금 서안문에 도착을 했고요. 여기는 북한산의 13개의 성문 중에 8개의 암문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암문입니다. 이 서안문은 시구문이라고 해서 보통 시체가 왔다 갔다 하는 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서안문을 지나면 이렇게 원효암 그리고 원효봉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요. 이 길은 조금 더 가파릅니다. 그리고 원효암 쪽에는 굉장히 미끌미끌한 돌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 서안문을 지나고 나서부터 요 군대에서 쓰던 벙커 여기가 나올 때까지 경사도가 진짜 장난 아닙니다. 정말 천천히
조심히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산행 도중에 몬츄라 대표님과 사모님을 만났습니다. 대표님께서 고생하신다고 저희에게 추가적으로 선물을 주셨습니다. 자, 원효암에 도착하면 이 옆길로 가야지 원효봉이 나옵니다. 자, 여기는 정말 조심히 올라가셔야 됩니다. 북한산은 거대한 화강암 덩어리로 이루어진 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거대한 바위 덩어리들이 꽤 많습니다. 등산화 꼭 착용하시고요. 장갑과 스틱 있으시면 더 좋습니다. 몬츄라바지를 처음에 봤는데 일단 이 소재가 너무 좋아요. 지금 비에 젖고 있는데 전혀 찝찝하지가 않고요. 이게 금방 마를 것 같은 재질이에요. 엄청 편하고 일단 색깔도 예쁘고요. 편합니다. 아주 좋아요. 앱 창이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에 딱 선글라스를 딱 올려주면 엄청 예쁩니다. 그리고 이게 소재가 엄청 지금 이게 느껴지신지 모르겠지만 엄청 가벼워요. 여름에 쓰기 너무 좋습니다. 진짜 너무 강추드려요. 진짜. 이 가방은 지금 15리터인데 지금 오늘 처음 해봤는데 요즘 이거 뭐지 여기에 이제 폰을 넣을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그리고 이거를 여기 요즘은 이거를 여기 이거를 탁 당겨서 가방을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어서 너무 편해요. 자기 몸에 딱 맞게 등에 딱 있게 이걸 딱 당기면은 쪼여집니다. 늘리면은 이렇게 탁 늘어나고요. 이게 지금 조끼 형식이라서 예쁩니다. 여기에 폰 넣고 여기에 물 넣고 몬츄라 최고. 자, 이 북한 산성길이 보이면 이제 원효봉에 다 온 겁니다. 아무도 없어요. 우리 세상이에요. 비바람이 너무 세게 몰아쳐서 원효봉까지 오른 후 북문으로 내려간 다음에 대서문, 수문을 지나 북한산성 탐방지원센터로 하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지금 저희 원효봉에 도착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하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슬퍼요. 오늘 원효봉까지 왔는데 더 이상 가지는 못할 것 같고요. 그래도 체력적으로는 완주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위험해가지고 최근에 여러 번의 실패를 맛보고 있고 속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좋은 브랜드와 함께 좋은 기능성을 느끼고 가는 것 같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다들 부탁드립니다. 산타클럽 최고! 자, 저희 지금 이제 원효봉에서 내려와서 북문으로 가고 있습니다. 원효봉에서 북문까지는 한 200m 정도 거리밖에 안 되고요. 아주 편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코스입니다. 빗줄기가 굵어져서 빨리 북문까지 갔다가 하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저만 따로 13성문 종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몬츄라 감사합니다. 원효봉 지나서 지금 북문에 와 있는데요. 북한산에는 13개의 문이 있습니다. 8개의 암문과 5개의 성문이 있는데요. 그 중에 북문은 가장 중요하지 않은 성문이어서 위에 소리도 없어요. 자, 원효봉에서 200m 거리에 북한산성 북문이 있고요. 이제 저희는 북한산성 탐방지원센터로 하산할 예정입니다. 아, 근데 다른 친구들은 뭔가 이제 눈에 측정점을 써가지고 이 친구 와서 뭐 할까 싶어. 까먹었어요. 얘기하다가 편하게 딱 큐 들어가면 이제 까먹는다고 할 말 있었는데. 근데 세 분이면 택시. 아니, 그 여행을 때 한번 렌트를 해서 한번 가보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렌트가 좋은 거였다. 아, 그치. 패치 씨야. 패치 씨와 동기야 씨. 동기 씨 맞죠? 동기야 씨와. 나는 제일 문제였어. 자, 여기는 북한산성의 13개의 성문 중에 5개의 성문이 있는데 그 중에 대서문입니다. 대서문은 북한산성의 정문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여기는 북한산성 13성문 종주의 마지막 코스인 수문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쪽과 저쪽 성문이 연결되었었다고 하고요. 지금 밑에 있는 이 계곡이 수문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산타크루TV 페이입니다. 오늘 등산클럽 은주, 예이! 강일이, 수연이, 안녕하세요. 성민이까지 같이 함께 13성문 종주를 해봤습니다. 아 조금 안타깝게 비가 많이 와서 이 친구들이랑은 성문을 몇 개 가보지 못했는데요. 제가 다음날 혼자서 나머지 문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협찬해주신 몬추라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몬추라는 이탈리아 브랜드로 굉장히 기능성도 좋고 멋도 멋있는 아름다운 그런 브랜드입니다. 꼭 한번 구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탈리아 하이 퍼포먼스 패션 등산복 브랜드 몬추라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추라 추라 몬추라. 자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다들 부탁드립니다. 호호.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몬추라 짱.